안녕하십니까. 엑스워크TV입니다. 지진의 동물인 대왕 오징어가 일본에 출현한 후에 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6일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 해안에서 대왕 오징어가 출현을 한 후에 어제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는 여기 히로시마가 있죠. 여기 시마네현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즈모시가 여기 있고요. 이즈모시의 해안가 여기에서 대왕 오징어가 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2008년 5월 9일에 홍콩의 한 신문에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이동하는 사진이 실렸었습니다. 4월 후 5월 12일에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30여만 명이 사망한 1976년 중국 당산 대지진 전에는 엄청난 수의 개구리떼가 이동하는 것이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1975년 2월 4일 중국의 랴오닝성에서는 지진 발생 6주 전에 겨울잠을 자고 있던 뱀들이 갑자기 몰려 나와서 얼어 죽었습니다. 3.0 이상의 지진 발생 시에는 비둘기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서 24시간 이내에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심해어들은 해저의 지층에 매우 민감하여서 대지진 전에 해안에서 출몰할 수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는 대왕산 갈치가 출몰을 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후쿠시마의 7.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연속 5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진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 야구장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도쿄올림픽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됐으니까 안전성의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2월인데 앞으로 5개월 뒤인 7월에 지금 저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되니까요. 또한 어제와 오늘 지진이 5번 난건 관련돼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이번에 또 다시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서 지금 강진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진도 6강이 발생한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에 그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그 과거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3월 9일에 똑같은 7.3의 지진이 발생 후에 이틀 뒤인 3월 11일에 9.0의 대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가지고 SNS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3인데 그럼 나중에 이제 얼마 뒤에 9.0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은 어제 2013일에 후쿠시마 남해에서 7.3, 4.9, 5.3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3과 4.4의 여진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1월 10일에는 15시 38분 19초에 4.5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후쿠시마의 7.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로 많은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이야기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저희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도 계속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지진 방송이나
혹은 일본 기상청의 뉴스들을 계속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